직진성도 좋아지고 백스핀도 많이 먹기 때문에 거리와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은 숏 아이언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상하체가 따로 움직이지 마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자, 방금은 제가 하체를 먼저 탁 치고 그 다음에 헤드를 던지는 느낌으로 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공이 많이 갑니다. 그러면 거리도 훨씬 더 멀리 갈 수는 있지만 거리 감각에 대해서 이 거리 편차가 너무 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숏 아이언 칠 때는 상하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데,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. 숫자 45, 90만 생각하시면 돼요. 명치가 45도를 보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 피니시 때는 90도를 본다. 45도, 90도. 90도 돌 때는 확실하게 내 시선이라든지 몸이 위로 쭉 올라오셔야 됩니다. 자, 이것만 생각하고 제가 다시 공을 한번 쳐볼게요. 상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45도 같이 가고 90도도 같이 간다. 45도 잘 가놓고 하체 딱 쓰고 던지는 느낌이 아니고요. 45도 가고 90도가 같이 간다. 자,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아마 하체가 먼저 출발하고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 다운블로우로 공을 쳐라.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퍼올리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. 그럴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, 체중을 살짝 왼쪽에 두고 쳐보세요. 체중을 계속 왼쪽에 고립시키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내 느낌에 살짝 왼쪽으로 한 6대 4 정도 왼쪽에 체중을 두고 쳐보는 겁니다. 왼쪽에 체중을 살짝 더 실어두고 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상태보다 클럽 헤드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오른쪽에 체중이 5대5나 오른쪽에 체중이 있으면 클럽 헤드가 완만하게 빠져나가면서 이 스윙 백스윙 크기가 커지는데, 살짝 왼쪽에 체중을 두고 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럽 헤드가 완만하게 가면서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좋아집니다.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는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니까, 여러분들이 퍼올리는 스윙으로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왼쪽에 체중을 두고 하시고요. 다운블로우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왼쪽 어깨입니다. 왼쪽 어깨. 자, 왼쪽 어깨를 백스윙 할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공을 보게 해보세요. 체중도 살짝의 왼쪽에 둔 상태고요. 내 왼쪽 어깨도 공을 바라보고 치는 거죠. 조금 전에 숫자 45, 90은 그대로, 그 틀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체중을 살짝 왼쪽에 두고 왼쪽 어깨를 의도적으로 공을 보게 하고 계속 쳐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셔야 이 클럽 헤드가 가파르게 내려옵니다. 그래서 공이 맞을 때는 원래 로프트 각도보다 살짝 세워지는, 디로프트라고 해요. 살짝 세워져서 공이 맞을 수 있어요. 그래야만 백스핀도 많이 걸리면서 공이 직진성이 좋아져요. 공이 날아갈 때 직진성도 좋아지고 백스핀도 많이 먹기 때문에 거리와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계속 팁을 드리면, 턱을 살짝 밑으로 내리고 45, 90. 45, 90. 체중도 살짝 남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왼쪽에 두고 왼쪽 어깨도 공을 보고. 숏 아이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아주 쉽게 올릴 수 있는 레슨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숏 아이언의 귀재가 돼서 버디 찬스 혹은 파 찬스를 쉽게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.